기우년 병자월 정묘일 정미시에 태어난 56세 여자. 우리가 금방 청화일간 봄에 태어난 청화, 그다음에 여름에 태어난 청화를 금방 했는데 겨울에 태어난 청화네. 겨울에 태어난 청화. 누가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청화 할 일이 뭘까? 겨울에 태어난 청화. 아는 대로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이렇게 예습을 안 하셔요. 예습 안 했다는 게딱 나타나. 아, 참, 겨울에 태어난 청화 한번 봤으면 얘기 나올 텐데. 다 들통이 나네. 열심히 했다 해도 말로만 열심히 했네. 야, 겨울에 태어난 청아는 뭘로 보라고? 날로 난로. 난로잖아. 따뜻한 난로. 겨울에 태어났어. 겨울에 난로 필요해, 필요찮아. 필요해. 그래. 누구나 난로 옆으로 다 모여들잖아요. 따뜻한 난로 옆으로.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인기가 있어. 소중한 대접을 받아. 난로 불 끄지면 안 되잖아요. 모닥불 끄지면 안 되잖아요. 모닥불, 새벽에, 추운 새벽에 모닥불 펴놓으면 사람들 다 모여서 주변에 있는 나뭇가지 계속 넣잖아, 안 꺼지게. 나무 보호를 받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소중히 여겨. 소중한 대접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겨울에 태어난 정원. 소중한 대접을 받아. 근데 그 옆에 뭐가 있어? 영. 정원, 태양이 있고, 또 시에는 또 정원 하나 돼 있어. 천간의 병정은 비견겁제인데, 자, 겨울의 병화는 태양이죠. 네. 기토는 습토야, 습토는 화기를 다 설기를 시켜. 자, 그러면 병화가 겁제잖아요. 소리가 안 났지? 시에 있는 정화는 비견이라고 소리가 안 났는데 소리가 안 난다? 말해요. 벽국에서 보면. 이거 끼면은 저거를 해야 되나 봐. 이어폰 또 내가 껴야 되나 잡음이 또 오네. 봐. 이어폰 안 끼면 소리 날 건데? 자, 말씀은, 이거는 개인적인 말씀은 마이크, 그 뭐였어? 스피커를 꺼놓고 하세요, 꺼놓고. 이거는 이제, 금년 12월 말이 돼도 이건 뭐 시정이 안 돼. 안 돼. 어쩔 수 없어. 작년에도 그랬어. 안 돼, 안 돼. 그렇게 질문할 때만 스피커 켜라 해도 연말이 다 되도록 휴정이 안 되더라고. 어쩔 수 없어. 자, 편관계가 그럴 거 아니야. 편관계니까 뭐, 군, 검경, 강인한 직업, 뭐, 그런 의미가 없다 그랬죠. 그럼 평화는 겁제작용으로 갈까? 아니요. 평화는 태양이죠. 나는 평화는 난로, 따뜻한 히타, 겨울에. 히타가 어디 갔어? 집안 있잖아. 나는 집안에서 정말 난로 쪽으로 따뜻한데, 태양은 밖에 있어. 밖에 있는 태양은 밖에서 이런 사람들한테는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신금 있으면 이 사람 굉장히 치사한 사람이야. 여기 기토 되시면 태양에 밖에 있는 태양 없애버렸기 때문에. 치사한 이인이라고 했잖아. 치사한 사람. 근데 여자라야. 여자가 밖에 있는 태양을 이용을 하는 거야. 그러면 남자 같으면은 비견급제, 주변 사람을 이용하면 뭐라 해? 치사하다는 소리 듣는다겠죠? 근데 여기 여자잖아. 인간이고. 여자가 병화를 이용을 해. 비견급제를 이용하면 치사한 소리 안 듣고 지혜롭다. 참 지혜로운 사람이야. 그 음간은 여자고 양간은 남자잖아. 양간의 남자를 이용으로 뭐 죽도 된다. 그 말이야. 이건, 우리가 음간은 여자로도 보잖아요. 양간은 남자로도 보고, 그러니까 여자가 밖에 있는 태양, 양간, 남자를 이용하기 때문에 사람 좀 지혜롭다고도 해. 남자가 그런 장면은 참 치사하다고는 소리도 있지만, 어디 가나 인기가 있고. 근데 할 일은 뭐일까? 할 일은 뭐예요? 묘미 목을 키우는 사주예요. 묘미 목국이잖아요. 목국. 이게 돈이다, 그 말이에요. 목국. 목국인데 이게 제국이 되는 거야. 이게 돈이기 때문에. 돈이 많다, 적다. 많죠. 많잖아요.
겨울은 춥죠? 추우니까 뭐가 필요해? 난로. 집안에 난로가 있어야 되잖아요. 집안에 난로가 오미술이잖아. 있잖아. 이 미터가 이 사주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말년복 있고 자식복 있다. 미터 때문에. 미터 때문에. 말년복 자식복. 이게 돈이다. 그 말이죠. 근데 인성국도 돼. 인성복도 돼. 야. 원래 인성국이 있으면은 되게 강의를 많이 합니다. 강사들이 많은데. 야. 병화는 나를 도와주는 사람, 도와주는 사람인데, 내가 병화를 이용하기도 한데, 근데 이 기토가 있어요. 기토가 어디서 나갔어요? 일단은 천간으로 보면 화가 세 개니까 설계를 해야 되잖아요. 화생토를 뜬 게, 이 기토가, 천간에 이 기토가 핵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기토를 써야 되는데, 병화가 먼저 쓰잖아요. 먼저 쓰지만은, 겨울의 정화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아요. 그럴 때 기토를 만나면 기를 다 설기시켜. 근데 대신 병화가 설기를 당하니까 병화가 급제 역할을 안 하고 나를 오히려 도와준 사람으로 되니까. 도와준 사람. 언제까지? 여기까지. 임묘진까지. 임묘진까지. 그래서 45세 이전에는 나를 도와주는 사람 많고 밖에 나가면 끌어주는 선후배들이 있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데, 아. 여름으로 들어가면 병화의 계절이면서 정화도 강해지잖아요. 여름에 정화니까 어떻게 돼? 여름에 정화는 뜨거운 열로 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토가 필요한 계절 왔잖아요. 화생토래야 돼. 이게 병화가 이제 이때부터는 병화가 갑제로 가는 거야. 또 계절에 여름은 태양의 계절이고 병화 계절이잖아요. 이때는 병화가 급제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도와줬던 사람 등을 돌려. 근데 기토는 누가 내놨죠? 정미가 내놨잖아요. 정미. 우리 사무실에 정미 있나? 정미가 내놨잖아. 근데 이 기토를 내가 써야 되잖아. 근데 이 기토 내놓은 사람은 정미가 내놨어. 이런 사람은 되게 동업을 많이 해. 일을 한다면, 일을 한다고. 동업을 많이 하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어디 가더라도, 어디 백화점 쇼핑 가더라도 꼭 옆에 사람 친구를 데리고 가. 친구를 데리고 가. 그 위중에 기토를 내는 이런 현상도 되는 거예요. 혼자는 안 간다고. 그래도 여름이 되면 이제 기토가 핵이 되니까 화생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집에 있겠어 못 있겠어. 못 있고 베풀기 좋아하고 이 신사도 베풀기 좋아하고 활동성이 강해지고 똑똑하고 일단은 굉장히 바쁘게 살고 화생토를 해야 돼. 화가 강해졌기 때문에. 그러고 이제 또 한편으로 이제 일대 하고 나서 뭘 보라고? 이제 합도 보고 형도 보고 충도 보고 이제 봐. 항상 같이 붙어 있으면 형작용으로 정정도 형이에요. 형. 근데 무슨 작용이라고? 못정에서 났다겠죠? 못정에서 못 박는 소리를 잘해. 증받고 증받는다겠어.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무슨 일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남한테 못 박는 소리도 하고 자 그러고 지지도 파 실장이 이게 이제 천일기인이네. 이유가 보석이죠. 보석이 천일기인이 보석 좋아할까 싫어할까 좋아요. 여자들 다 좋아해. 근데 점 유별나게 좋아한다고 보시면 돼. 자, 근데 묘는 승목이야. 승목은 정화를 끌라 그래. 또 편인을 깔고 있어. 되게 여자도 편인 수 남편복이 없다 그러는데, 자, 임묘지는 저 묘가 승목 작용을 하는데 더 강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은 결혼하고 나서잖아요. 배우자 자리니까. 결혼하고 나서 눈물 흘릴 일이 좀 많은 거야. 결혼. 남편 때문에 눈물을 흘렸든지, 시어머니 때문에 흘렸든지 간에 결혼하고 나서 45세까지 눈물께나 흘렸다고 보는 거예요, 사실. 임묘진 계절까지. 그리고 운씨가 정축이야. 정화가 있으면 꿈이 잘 맞아. 여기서도 정화가 있는데, 정화가 원래 꿈이고 예지되고 영감인데, 일단 정화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정의 산물이요. 눈물의 정화고, 희생봉사정신이 강한데,
미터가 있으면 감수성 풍부한 거야. 눈물이 많다 그 말. 감수성 풍부하고. 운시도 정화야. 운이 잘 맞아. 원래 이제 운시 정화가 고소 공포증도 있다 그랬는데, 이 축은 당사자로 천행성이에요. 그렇죠? 여자들만 봐. 남자들 해당 안 돼. 여자들만 운식이 축이 넘으면 살면서 애를 많이 당해. 안 좋은 일을 많이 당한다. 그리고 축이 있으면 무조건 여자들 허리가 안 좋아. 허리 안 좋고, 살면서 좀안 좋은 일도 많이 당하고. 싸움이 오면서 지금 50 느끼니까 이 모델은 들어왔네, 이 모델. 월주, 청국추정. 월급쟁이는 이모대운에 퇴직하고, 사본 사람들이 이모대운으로 살고 어떤 변화를 주고, 변화를 주고. 그런데, 정화도 강해지고, 병화도 강해지고, 기초를 중히 쌓아야 되기 때문에 집에 있지는 못하고, 불규정. 항상 역막성이 나는 거. 활동적이고, 일을 할 수밖에 없다. 싸움이 대운까지. 그리고 정화 근이 미토에 있죠. 시지에 근이 있기 때문에 말년에도 죽어서 놀 수가 없어. 일을 해야 돼. 묘미가 돈. 천간에 재성이 없어. 돈이 없는 것 같아도 먹고 사는 지장이 없어. 묘미 돈이 있으니까. 미토 아파트라겠죠? 아파트도 있고, 묘미 제국을 짜고 있어. 돈좀 있는 사람. 제국을 짜고 있기 때문에. 근데 충미충으로 했네? 운시가 충미충. 이런 경우는 좀 자식하고 좀 떨어져 살아라. 미토가 핵이니까 자식 보고 있는데, 자식하고도 정정. 같은 정정이니까 어때? 친구 같다. 근데 이제 육친을 보더라도 병자가 엄마죠. 여기 금이 재성이 생겨, 여기 아버지. 엄마하고도 친구인 거야. 엄마하고도 친구처럼 있는데, 자매 형이 가끔 다투기도 하고. 월주에 아버지 자리에 엄마가 있었는데, 갖고는 엄마가 잡고 있고, 아버지가 기우야. 아버지가 귀촌 병화를 좋아해. 엄마도 병화 입장에서 화토 상관으로 가기 때문에 굉장히 똑똑하고, 다화 정관을 깔았기 때문에 직장 생활을 했다고도 보고, 굉장히 말 잘하고 달변하고 똑똑하고, 엄마는 친구처럼 지내는데, 아버지가 기우니까 문창생까지 아버지도 똑똑한 사람이고, 꼼꼼하고, 기록자라고. 근데 엄마 아빠도 자유파가 걸렸으니까 다투는 모습도 되고, 이렇게 이제 육친 관계를 보면 이래. 의사도 올려주신 선생님 나오셨죠? 네, 선생님. 네, 말씀해 보세요. 선생님 말씀이 거의 맞고요. 저기 제가 21에 결혼을 했어요. 21에 9살 많은 남편하고 사내 결혼을 했어요. 21살에 결혼했으면 기우가 돼. 네. 그리고 이제 묘유충으로 깨졌네. 이혼했어요? 아니요. 그러면. 결혼해서, 선생님이 아까 결혼해서 힘들었을 거라고, 임묘진 때 승목이라고 힘들었을 거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예. 결혼해서 21에 결혼했는데, 결혼한 집이, 모르고 결혼한 종갓집이었어요. 종갓집이어갖고, 저희 결혼하는 순간부터 말씀하신 대로 한 36세 고 대운까지는 거의 진짜 매일 울었던 것 같아요. 눈물이 울면서 살았는데, 그래도, 네. 그러긴 한데, 하나는 7만 원이고요. 시댁에서, 그 애들 이렇게 조금 신경 이거는 그 네네. 결혼해서 이거 이제 말까지 힘들게 안좀 했어. 살 힘들게 살다가 남편하고도 이제 남편 제가 만약에 그 지금 같으면은 참고 안 살았을지 모르죠. 근데 지금 참고 사는 세월이 지나니까 지금은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 시댁에서도 지금 종갓집인데 아들이 둘이었는데도 그 대소사의 일을 큰 며느리가 어머니랑 안 좋아서 안 오는 바람에 제가 그 일을 한 28년 동안에 혼자서 그 많은 일을 다 했었어요. 그래갖고 그렇게 살다가 2011년부터 남편이 2009년에 수술을 하는 바람에 2011년부터 제가 일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일을 하기 시작해갖고
제가 지금 보험을 하고 있기는 한데, 일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했는데 도와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일도 잘 됐고, 네. 그리고 지금까지도 계속 일을 하고 있는데, 아마 선생님 말씀대로 말년까지 계속 일을 할것 같아요. 일하게 돼 있어. 뭐 떨어져 사는 서울도 없었을까, 남편하고? 남편하고는 떨어져 살려는 건 아니었고, 남편이 출장식으로 사업한다고 해가지고, 아니, 떨어져 한 세월은 있었죠. 임효진 요때 인 배우놓고 21에 결혼해서 한 2년, 2, 3년 떨어져 있다가, 네. 남편이 직업이 뭐? 남편하고 저하고 대기업에서 만났어요. 사내 결혼했으니까. 그래서 직장 아, 생활 여기서 하다가, 기우가 남편이 있잖아요. 네네. 아버지도 기우가 되고, 네. 남편도 똑똑하네. 네네. 인물도 괜찮으네. 네. 병화 보모 추천 인물이 좋거든. 네. 그리고 사내 결혼해갖고 살다가 남편은 회사 그만두고 이제 사업을 한다고 했었죠. 근데 이제 그거는 사내 남편도, 결혼했어요? 네네, 사내 사내 결혼했어요. 결혼이잖아, 이게. 왜냐면은, 이게 남편도 되지만, 하상도 나 일터잖아요. 일터에서 만났기 때문에 사내 결혼도 돼. 직장도 괜찮은 직장 같은데? 네, 대기업에서 있었어요. 되게, 그래. 왜냐면 기토가 생계를 깔고 있잖아. 네. 내 직장이 생계를 깔고 있기 때문에, 기토 입장에서. 네. 경창성도 되고, 그래서 남편 똑똑하고 생계를 깔고 있기 큰 직장이거든? 큰 직장에서 일찍은이 만나서 사내 결혼을 하셨네요. 네네. 예. 그 남편이 굉장히 권위적인 데다가 나이 차이도 있는데 시댁이 또 종갓집 이러다 보니까 사는 게 굉장히 이제 좀 많이 힘들었었어요. 힘들게 살다가 이제 어쨌든 그 세월을 참고 살다 보니까 아까 우울증을 깨졌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이혼했으면 벌써 이혼했을 때 참고 그냥 사는 거죠. 살았더니 지금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금 제가 올해 결혼이 35년 차거든요. 근데 35년 이제 살았으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나이 차이가 있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일하는 그 세월이 더 많을 거잖아요. 지금은 남편을 측은지심으로 그냥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럼 이 남편 사주네? 아니요, 이거는 아, 제 본인 사주예요. 사주네? 네네네. 본인 사주. 어, 본인 사주. 제 사주예요, 네. 아, 그 선생님, 남 가슴 못 박는 소리 아는 것 같던데, 하네. 못 받는 소리? 해요? 네? 해요? 한다는 소리는 그냥 이제 예전에는 못했는데 말년으로 갈수록 네, 이제 예전에는 남한테 말을 할 때는 저 사람이 이 말을 하면 어떻게 생각할까 하고 굉장히 소심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닌 건 아니라고 말은 하죠. 네. 정정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그래 네, 또 무슨 일인데? 확인해요. 네. 그럼 맞네. 아파트도 네. 있고 돈 괜찮게 묘미 먹고 그래 재산 제법 있는데 맞아요? 아니, 아파트는 한채 있고요. 네. 네. 그 돈은 그래도 남들보다 조금 더 벌기는 그러니까 평균 여자들이 버는 월급만큼보다는 조금 더 벌기는 하죠. 네, 그러니까. 네. 아, 임묘전까지는 힘들었어도 신사 대운부터. 네. 그리고 저희가 아무것도 아하. 모르고 시작은 했었는데, 일을 하면은 도와주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 꿈이 잘 맞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제가 정이 있어서 꿈이 잘 맞을 거라고 말씀은 하셨는데, 꿈이 맞지는 않는데요. 제가 이렇게 계약을 하거나 보험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보상 같은 거를 잘해주는 편이었어요. 보상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보상 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조금 도움을 많이 줬었죠. 네. 겨울에 정화 옆에 병화 있으면은 지혜롭거든? 네. 지혜롭네. 그리고 저기 허리 그러니까 아프다고. 사람을 이용할 줄도 안다는 뜻이거든? 네네. 그리고 병화가 여기서는 도움이 돼. 이용한 건 아니었고, 그러니까 소개를 굉장히 주변 분들이 많이 했었어요. 병화 도움을 많이 계약하는 받았네. 네, 그분이 또 다른 분을 소개를 하고 이런 식으로 소개로 일을 많이 했고, 그리고 또 저기 추 때문에 시작하는 운시로 시작할 때는 허리는 아이 둘을 둘다 허리가 아파서 아이들을 낳거든요. 그래서 허리 부분이 안 좋기는 해요. 여기도 안 좋고. 네, 허리도 안 좋고, 네. 어쨌든 뭐 일도 잘 됐었고 제가
그 경진대운 2011년부터 일을 시작했거든요. 네. 일 시작해서 지금은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정확히 쫓으니까 잘해. 근데 네. 이때부터 병화가 이제 갑재작용을 하는 거야. 아. 신사대운에도 일이 잘 됐었거든요, 선생님. 신사대운에 돈도 많이도 벌고, 많이 나가기도 하고, 많이도 벌고 그랬어요. 그래, 나는 나가기도 하게 되겠지. 병과 갑재작용하니까. 일단은 싸움이 자체도 좋다니까, 조우가 해결되니까 좋은데, 병화가 갑재작용도 하기 때문에 돈도 나간다는 뜻이에요. 아, 네. 네. 싸움이까지는 그래. 그래서 이모병. 신사사주에 뭐 비견 겁재가 용신이라는 것도 없다 그랬죠. 네네. 병화는 항상 천간에 비견 겁재는 나의 경쟁자고. 경쟁자는 많은 거예요. 내 돈을 뺏으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계절에 따라서 나한테 도움도 되고, 겁재도 되고, 한다는 것을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무조건 일률적으로 보지 말란 뜻이에요. 병화는 평생 나한테 겁재다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계절에 따라서도 겁재도 됐다가, 주변에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됐다가 다 달라. 그런 계절의 변화를 항상 물상에서는 잘 봐야 돼요. 선생님은 나이 들어서도 놀지를 못해. 하여튼 일을 해야 되고, 역학 상담을 하든지 뭘 하든지 잘해. 특히 정화가 기초 칠 때는 상담 잘합니다. 혹시 그래서 심리도 배웠을까요? 심리 상담도? 아니요, 심리는 안 배우고요. 19년부터 제가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예. 이제 19년부터 공부를 하고 타로도 좀 배우고 했는데 아직 그냥 공부 차원에서 하는 거지 이거를 아직 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나중에 근데 자기 공부가 공부 좋아서 계속 하는 사람들이 거예요. 네. 그냥 좋아서 공부했다고 또 나중에 철학원 찾는 사람 많더라고. 하다 보면 그렇게 돼 있어. 처음에는 취미로 왔다가도 다시 하게 돼 있고. 원래 화토 식상객들이 심리 상담 많더라고. 상담을 하면 선생님 잘 할까요? 선생님 잘하지. 정화 자체가 주작이라 말 잘하는데, 기초를 중히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사 이모 개미부터 기초가 해지되는 거야. 아주 기초를 잘 쓰기 때문에, 남한테 아까도 얘기했듯이, 베풀기 잘하고, 돌아다니기 좋아하고, 역마성이 강하고, 식상 잘 쓰기 때문에, 잘 나가요.